아, 일단은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하나 썼는데, 그, 뭐 어차피 지금 많이 다 밝혀졌으니까, 이스타항공의 우선 매수권자로 베일에 쌓여있던 그룹이 이제 주식회사 성정이라는 곳이라는 걸 제가 오늘, 부끄럽지만, 기사를 한몇 시간 먼저 썼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정?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텐데, 저도 사실 좀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제 취재를 했을 때, 내가 지금 맞게 이것을 취재한 건가 싶었을 정도로 성정이라는 회사 사실 저도 들어보진 못했었고, 그래서 오늘 성정이라는 회사가 여기 왜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한 뒷이야기, 제가 기사로 못다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일단 지금 이 시각 아마 기사도 나왔죠. 입찰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원래 각이약이 돼 있는 성정 외에 다른 인수 후보자들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우려한 대로 하림그룹은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사가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스타항공 인수전은 2파전, 성정과 쌍방울 광림 컨소시엄, 제가 그냥 편의상 쌍방울이라고 할 텐데, 이두곳 중에 한 곳이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 뭐 매각주관사, 그 다음에 공동관리 등등등이 서류를 까서 입찰 금액이랑 각종 이제 입찰 조건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 가늠을 하고 있을 건데,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성정이라는 곳보다는 쌍방울이 인수 가격을 높게 썼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땐 거의 확실해요. 그 이유는 이 스토킹호스 방식, 그러니까 이제 우선 매수권자를 지정받은 그 업체는 어쨌거나 입찰 가격을 한번더 써낼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굳이 시작부터 크게 써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낮은 금액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높은 데가 오면 여기에 맞출지 안 맞출지 한번더그 기회를 주는 게 이제 스토킹호스 방식인데, 성정 입장에서는 내가 싫다는 이미 주머니에 쟁여놓고 있다가 일단 여기만 써놓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예상한 것보다 높으면 그냥 빼고, 예상한 것보다 낮으면 그냥 실탄 중에서 일부만 조금만 이렇게 덧붙여서 내면은 남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위치할 수 있는 게 이제 우선 매수권자고, 그 지위를 이제 지난달에 획득한 성정으로서는 카드가 하나 더 남아있는 셈입니다. 아마 뭐 잘하면 오늘 저녁에라도 취재가 되면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매각 가격, 저는 이제 성정이라는 업체가 스토킹호스로 결정됐다라는 걸 기사를 썼지만, 제가 매각 금액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기 때문이죠. 알면은 썼겠지만 매각 금액을 얼마나 제시했는지는 철저한 보안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기서부터는 제 변피셜입니다. 제 변피셜인데, 지금 뭐 기사에 보면 뭐800 성정이 이제 800억대를 써냈다, 뭐 650억에 뭐 300억을 더 추가했다, 그래서 얼추 800억, 900억, 뭐 1000억 이 사이로 지금 많은 이제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고 계신데, 저는 모르겠지만 얼추 그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쌍방울이 얼마를 써냈을까? 못해도 뭐 1000억 이상은 써냈겠죠. 한 1000억 초반대 혹은 1200억, 1500억까지도 저는 써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만약에 쌍방울이 한 1100, 1200억 원대를 써냈다면 성정이 그 가격을 맞출 능력이 됩니다. 한 1200, 1300억대다 하면 아마 성정이 조금 금액을 높게 해서 우리 실탄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1300억 이상이다, 뭐한 1400, 1500억이다 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쌍방울이 주인이 되지 않을까. 네. 성정은 드랍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냥 이건 진짜 제 변피셜, 제 그냥 추정이고, 제가 오늘 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도대체 이 성정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뭐 일단 뭐 다들 이제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정이라는 곳은 그 충청, 충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제 종합 건설 업체, 부동산 개발 업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성정은 전면에 내세우긴 했지만 사실 성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타항공도 이스타홀딩스가 있었고, 이스타항공이 있었듯이 약간 이스타홀딩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기업이다 이런 말은 아니고, 성정은 성정대로 있고, 성정을 이끄는 이제 형남순 회장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백제 컨트리 클럽,
뭐 KLPGA 대회나 뭐 유소년 골프 대회가 많이 열리는 굉장히 그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은 아니고 이제 퍼블릭 골프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 매출이나 이런 거 보면 아 1994년에 오픈했는데 웬만하면 다 수익을 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익이 그 뭐랄까요? 꾸준하게 예, 갖춰놓고 있었던 거죠. 알짜인 거죠. 말 그대로 알짜. 골프장 작년에 얼마나 잘 됐습니까? 코로나 때 지금 해외를 못 나가니까 다들 골프하는 사람들 다 걸러가가지고 원래 그린피 막 10만 원, 11만 원대 막 이런 것도 지금 16, 17만 원, 뭐 아직 돈을 긁어 모으고 있잖아요. 매출이 작년 기준 100cc 매출이 300억인가 그런데 영업이익이 60억이 났거든요. 매출 대비 이거 몇 퍼센트예요? 거의? 와, 20% 영업이익 낸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낸 거죠. 우리 이스타항공이 정말 잘 나갔을 시절에 영업이익이 한 6, 7, 8%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매출 규모 대비 알짜고 그다음에 대구건설사업이라는 또 회사가 자회사가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자회사가 아니라 이제 관계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지역사회에 있는 뭐 토목공사니 뭐 아파트공사 이런 거를 수주를 많이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건설사들이 굉장히 알짜가 많은 이유가 지역에 있는 것들을 수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형남순 회장이 오랫동안 이제 건설업을 하면서 실탄을 많이 이제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에 계신 분을 이제 취재를 좀 해봤더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제가 뭐 재무구조를 완벽하게 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알짜다. 그래서 이스타항공에 들어올 때 이미 가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우선 매수권자 지위를 얻은 그 성정은 돈을 냈어요. 돈을 냈고. 돈 얼마 냈냐 이제 공익 채권 여러 그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체불 임금이니 퇴직금이니 이런 것을 갚을 수 있는 거는 이미 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거 이하로 낼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뭐 원칙상 그런데 이미 뭐 내서 이제 자본력 그리고 또 하나 법원이나 이런 데서는 맨 처음에 스토킹호스를 아무나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봅니다. 뭐 재무, 채무, 자금 조달 능력, 방법 이런 거다 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1차 검증을 통과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정이 제가 엄청나게 훌륭한 기업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어쨌거나 돈을 제때 이제 소위 이제 수의 계약을 맺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뭐 형남순 회장에 대해서 저도 이제 들은 거지만 이분이 뭐 쌍방울도 뭐좀뭐 사장님인가 회장님께서 샐러리맨 신화 직원이었다가 이렇게 막 많이 올라가셨던 그런 이제 샐러리맨의 신화를 쓰신 분인 것처럼 성정의 형남순 회장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제 공사장 현장에서 뭐 트럭이랑 포크레인을 직접 몰면서 자수성가한 스타일로 타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얘기를 잘 모르실 텐데 2006년 이스타항공이 설립도 되기 전에 창업을 하기 직전에 이제 뭐 창립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뜻을 모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당시에 성정이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원의 이상을 들고 이스타항공 창업을 시도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초기 투자 자금이 좀 적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에서 300억까지도 필요했었는데 그거를 맞출 수가 없어서 성정이 포기를 했었습니다. 2006년에. 그게 그 포기하고 나서 이스타항공이 돌고 돌고 돌아서 누구한테 갔냐? 그래서 이상직 의원한테 간 거예요. 예. 돈만 좀 있었으면 원래 성정이.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성정은 이스타항공 투자에 10여 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이스타항공을 조금 이제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이게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투명하게 법원에 의해서 절차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다시 한번 자금력을 동원해서 가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텀이 굉장히 길죠. 초기보다 텀이 길지만 이스타항공의 항공업을 한 업체는 아니지만 항공업에 관심이 많았던 업체다라는 제가 알 정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는 쌍방울이라는 기업에 뭐 출입을 하거나 취재를 좀 제가 하진 않아가지고 제가 쌍방울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참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거기 뭐 김정식 인수위원장 전 이스타항공 사장님을 들어갔다 하시는데 제가 출입할 때는 이제 김정식 사장이 안 계셨어가지고 제가 그분을 그김 사장님을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뵌 적이 없어갖고 조금 아쉬운데 뵀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을 텐데 그 뵈지 못해가지고 쌍방울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 기사 보면 쌍방울도 상당히 많이 인수위원회까지 이제 꾸려가지고 할 정도로 관심이 많아갖고 그 본래 자기 기업들이 하고 있던 것과의 시너지 효과는 그냥 만들기 나름이에요. 사실 뭐 성정도 골프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스타항공과의 항공업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이고 뭐 쌍방울도 뭐 유통이나 이런 패션 쪽으로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또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또
쌍방울 컨소시엄 안에는 뭐 IOK인가 뭐 이런 이제 연예 그룹도 있으니까 뭐 이게 뭐또잘 엮으면 또 항공사랑 이 시너지 효과 내고 뭐 이런 거야 사실 붙이기 나름이니까 뭐 그냥 그렇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아무튼 뭐 성장이라는 것은 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저를 좀 아시는 이스타항공 직원분들이 이 재고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정은 재고용 기준을 이미 냈습니다. 재고용을 기존에 이제 있는 분들의 재고용을 약속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뭐 옛날에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HDC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 뭐 할 때도 재고용 기간을 보통 정합니다. 최소 3년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최소 3년 이상이 아마 재고용을 제가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정리해고를 당하신 분들 조금 아쉽 퇴직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쉽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은 재고용은 뭐 이거는 뭐 정의 조건이었죠. 이 사실은 이스타항공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좀 욕 아닌 욕을 먹었던 게 뭐냐면 아 너는 왜 이스타항공이 망할 것 같은데 계속 된다고 기사 쓰냐고 항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이스타항공이 뭐 망할 것 같으면은 뭐 된다고 기사 쓰면 안 돼? 그리고 난 뭐 이스타항공이 누누이 변비행을 꾸준히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스타항공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항상 말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인수된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잠재력이 있다. 뛰어나다. 이게 항공사를 아예 새롭게 만드는 거랑 인수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 아니 정비 인력, 운항 인력, 승무원 인력 다 갖춰져 갖춰 있죠. 운수권 갖춰 있죠. 운수권도 그냥 있으면 뭐 인천 뭐 상해 땄지 우리 뭐 부산 좀 싱가포르 있었지 뭐 대만 김포 송산 이 알짜 노선들 막 엄청 많지 이게 아 그게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스타항공이 잠재력은 충분하죠. 다만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문제였던 거고 뭐 일본 불매운동 뭐 이런 게 좀 여파가 겹쳤던 건데 물론 이스타항공이 정말 안 좋은 일이 겹겹이에서 발생한 것도 맞아요. 특히 뭐 맥스 두 대 들여온 거 막 저도 그때 그 도입 행사 때 갔었지만 아 그렇게 될 줄 알았냐고 근데 이스타항공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운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 반대로 보면 나중에 이제 보잉 지금 맥스 운항 재개하면 이게 보상금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보잉 애들이 그럼 또 이스타항공 입장에서는 이게 뭐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재력은 많은 거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직원들이 이제 다 합심해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인수할 업체 없다고 계속 기사 쓰는 기자들도 있었는데 있잖아. 결국 봤잖아 지금 봤잖아. 우리가 성정이라는 기업의 매출 규모나 이런 게 좀 작아서 솔직히 저도 이게 좀 될까 약간 좀 의심을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성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림도 관심을 갖고 쌍방울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붐업이 된 거 아닙니까 이스타항공. 그다음에 자 인수 금액이 어디에 쓰이냐에 대해서도 이제 좀 갑론을 박이 있는데 인수 금액은 들어오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인수 금액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공익 채권 회생 상환에 쓰여야 됩니다. 일단 무조건 1조건이에요. 퇴직금, 뭐 체불 임금 이런 것들에 무조건 1차적으로 쓰여야 되고 그게 한 8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700에서 8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무조건 갑니다. 돈은 무조건 줘야 돼요. 체불 임금 이거는 법이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 두 번째는 이게 뭐 우리가 이스타항공이 이제 건물이나 항공기를 담보로 잡고서 이제 뭐 부동산이나 건물을 담보로 잡고서 은행한테 빌린 돈이 있으면 그걸 갚아야 되는데 야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스타항공이 담보를 맡길 건물이나 부동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빚이 없어. 빚이 없으니까 그냥 끝. 나머지가 이제 뭐 공항료니 유류비니 리스료니 그 카드사한테 줘야 되는 나머지 이제 채권인데 인수 금액이 1000억이라고 했을 때 800억 정도의 공익 채권을 빼고 나머지 200억을 그냥 채권단한테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채무자들이 그러니까 채권을 갚는 데 써야 되는 거지 이게 운영 자금으로 들어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성정이든 쌍방울이든 인수 금액을 내는 거는 뭐 당연하겠죠. 자기가 관심 있다 보니까 인수 금액 정도는 준비했겠지. 인수 금액을 제끼고 난 다음에 운영 자금은 과연 어디서 마련하냐 요 문제가 또 남아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쌍방울이야 뭐 기업이니까 기업에서 할 거 성정도 그 자금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복잡한 게 이제 회사 운영 자금을 받는 방법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갖고다가 할 수도 있지만 이 주식 관계를 좀 바꾸면 됩니다. 쉽게 말 지금도 이제 이스타항공이 주식 관계가 있는데 아마 이게 최종 인수자가 결정이 되고 하면 구주를 뭐 소각하고 특정 특수관계인이나 뭐 기존의 경영진에 있던 주식은 다 소각시키고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새로운 돈을 받아들여서 그걸로 이제 운영 자금을 쓰고 하는 절차를 아마 거칠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거기 때문에 뭐 이것도 다 성정이든 쌍방울이든 다
계산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게 제 생각이고. 네. 자, 그러자 임금 체불 그럼 한 번에 받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건 제가 저 오피셜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그냥 알아볼 만큼 알아본 바로는 그 퇴직하신 분들의 돈을 거의 한 번에 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아 계신 분들은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마 회사가 한 번에 주진 못하니까 아마 예, 이렇게 좀 차등해서 예. 줄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사실 노동청에다가 전화를 해봤더니 거기도 잘 모르더라고. 자기네들이 이걸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라는 그냥 전형적인 뭐라고 그러죠? 회피하려는 그런 이제 반응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그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갖고 온 게. 변비행님, 미스터 세준, 이주원 씨 누굽니까? 제가 어떤 드립을 잘 이해를 못하나? 자, 그래서 자 이제부터 솔직히 이제 제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전평인데 누가 됐든 이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 거고 그게 아마 윤곽이 만약에 뭐 성정보다 쌍방울이 더 낮은 금액을 높은 그러니까 성정이 더 높은 금액을 썼으면 성정이 그냥 게임은 끝나는 거고 쌍방울이 더 높은 금액을 쳤으면 아마 법원이 뭐 적게는 2, 3일, 많게는 뭐 일주일 이상 이제 시간을 줘서 이내 저희 쌍방울이 얼마의 금액을 높게 썼는데 그 금액을 맞출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쌍방울이 제시한 금액을 성정이 맞출 수 있으면 주인이 바뀌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텐데 저는 이 이유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발 이스타항공 이제 솔직히 여기 계시는 근로자분들 너무 힘들었을 거야. 힘들었어. 분명히. 뭐 너무 오래 기다리셨고 제발 더 이상의 부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노조를 비판한 건 아니지만 뭐 노조 문제 때문에 이게 잘 됐게 막 꼬인다든지 스텝이 꼬인다든지 막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서로 조금씩 어떻게 보면 양보해야 되고 지금 살기 위해서 진짜 이거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지금 보면 솔직히 다른 항공사들은 이스타항공이 망하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하나 사라져야 되니까. 지금 외부의 경쟁자들도 지금 치고 들어오고 신규 ACC 세 개도 막 들어와서 있는 판에 우리끼리 합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실. 제가 특정 항공사를 뭐 위한 기사를 쓴다 뭐 이런 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이스타항공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펼쳐보지도 못하고 파산하고 잘안 되는 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아, 이게 정말. 아, 저는 그런 부침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손으로 그런 기사 쓰고 싶지 않아요. 뭐 이스타항공 새 주인 맞이했지만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혀 뭐 이런 기사 쓰고 싶지 않다고 진짜 이게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진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운수권 써보지도 못한 거 많아. 인천, 상하이 쓰지도 못했죠. 네, 그다음에 부산, 싱가포르 우리 봐봐요. 싱가포르이 지금 트래블 버블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 아무나 갈수 있어? 못 갑니다. 아무나 못 갑니다. 그럼 우리 운수권 갖고 있잖아 싱가포르 운수권. 그좀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 이게 빨리 AOC 지금 AOC 하는데 한 100억 정도 들어가. 100억 정도 들어가고 제가 아는 한 이제 국토부에서도 하루빨리 AOC 자격을 다시 줄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협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상태여가지고. 빨리 주인 만나서 이게 빨리 좀 제대로 좀날수 있는 그날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축구 BJ 이스타 이주환 알겠습니다. 저 축구 좋아합니다. 네. 재고용에 대한 기준은 인수하는 회사 측에서 세운다? 그거 제가 바르게 이해했다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매각 공고를 올렸을 때그 매각 주관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재고용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재고용 우리가 지금 있는 직원의 재고용을 안 하고 했다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는 조건이 있었으면 제가 이거는 진짜 소위 까겠습니다. 제대로 까겠습니다. 기사로. 아 이거는 약속은 해야죠. 재고용을 하는 게 이제 우리 그거 했었으니까 이거 재고용을 해주겠다는 게 우리 약속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쯤 아마 법원에서 서류 지금 깎았지 않았을까? 솔직히 너무 알고 싶어 죽겠는데 뭐 제가 뭐 재판 판사가 아니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몰라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성정이 왜 들어오게 됐냐의 백스토리는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에 이미 이스탄공 설립 초기에 성정이 투자를 하려고 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16년 동안 이렇게 퇴직자 재고용. 예, 이거는 아마 기존에 있는 인력의 재고용의 문제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다. 큰일 났겠다. 제가 기사에 쓰지 않았지만 제가 왜 성정 쪽 취재를 안 했겠습니까? 성정 쪽다 취재를 해서 높으신 분의 이제 자초지종을 좀 이제 됐는데 자초지종 들어왔는데 지금 한 600명 정도 성정의 이 형남순 회장이 왜 이스타항공에 최근에 인수를 경험하게 된 사례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스탄공 부기장 뭐 부기장뿐만 아니라 부기장 중한 분이 그 배민 라이더 배달의 민족 라이더를 하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고 난 뒤에 이거 내가 다시 한번 청춘을 바쳐서 이스탄공을 한번 모범적인 항공사라는 표현을 썼어. 모범적인 항공사로 만들어 보고 싶다. 정말 남부럽지 않고 다른 항공사 못지않은 항공사로 키우고 싶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해서 여기 이제 뛰어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항공업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인수에 경영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5년만 정말 5년만 미쳐서 여기에 집중을 하면 지금 600명인 이 직원을 1000명 이상을 더 고용해가면서 다시 한번 이스타항공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자기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다. 경영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기사로는 안 썼는데, 이런, 뭐 의지는 굉장히 있으세요. 예, 의지는 있으니까, 어쨌거나 지금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주인이 가려져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쌍방울도 의지가 대단하고, 성정도 의지가 대단하니까, 누가 됐든, 물론 우리가 뭐 대기업이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이제 뭐 섭섭해하지 말고. 이게 다시 찾아온 기회 속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게 지금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림이 포기한 이유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타이스타는 그래도 정치 스캔들 가능성이 있죠. 근데 타이스타는 우리 인수된 이후에 새로운 주인이 있든 이후에랑은 완전 별개죠. 타이스타는 타이스타 문제고 이상재 위원이 뭐 깜빵 광고는 그 문제고. 네. 그거는 그거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파고들어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퇴직자는 돈을 한 번에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퇴직자는 돈을 대부분 제가 알고 있으면은 한 번에 벌수 있다. 뭐죠? 그리고 아니요. 화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화물을 바라보고 이스타항공을 들어온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화물은 아시겠지만 지금이야 화물 운임이 올라가서 반짝 코로나 때 돈을 버는 거지. 화물은 아시아나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효자 종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화물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꾸준하게 화주를 갖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참여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하림도 이때까지 뭐 화물을 통해서 뭘 했던 기업이면 몰라도 그게 한 번에 하는 거 쉽지 않았죠. 화물로 이게 마치 이거 새 활로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퀘스천 마크. 현재 계신 분도 뭐 맥스 뭐 이런 걸뭐 화물기로 할 거야 뭐야 이게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화물로 이걸 코로나 난간을 뚫어보겠다라는 건 오바 같고 화물이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이스타항공이 화물을 뭐 엄청나게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리고 우리는 모든 항공사가 여객 베이스로 돈을 벌지 화물 베이스로 돈을 얼마 봅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이 생각 만약에 제가 하림이나 그러니까 화물에 관심 있는 업체가 이스타항공 인수에 뛰어든다고 누군가가 했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이 그러면 그냥 에어 인천을 인수하시라고 에어 인천 화물 전문에서 에어 인천을 인수하시든가 화물기 세야를 하나 차리시라고 저는 이제 하고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오 네네 오 댓글이 있었네요. 손님 입장에선 제가 댓글을 읽어드리고 제가 지금 기사를 쓰러 가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중에서 손님 입장에선 하루빨리 운항이 재개되었으면 하는데 인수되고 나서 운영 정상화에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AOC 재발급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빠르면 10월, 11월이
이었습니다. 제가 늦가을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얼추 이 타임라인을 보니까 늦가을 정도였는데 늦가을 정도로 보고 인수하면 예전에 운항했던 슬롯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했기 그 운항을 중단해서 다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스탄공이 갖고 있는 알짜 운수권 빨리빨리 쓰고 싶다. 입찰에서 정보 제가 뭐 성정이랑 쌍방울 말씀을 드렸고요. 성정은 뭐 하는 곳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종합 건설 기업이다. 토목 공사 많이 했고 부동산 개발을 많이 했고 자금력은 충분하냐? 성정만 봐서는 매출이 연간 뭐 60억밖에 안 되지만 그 계열사인 뭐 대구 건설 산업인가? 대구 건설 개발인가 거기랑 백제 컨트리 클럽 등등등 합치면 매출이 한 500억 정도는 되고 이익도 많이 납니다. 근데 이거를 사업을 몇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 큰 문제 없었다면 캐시는 좀 있지 않을까? 이스타라는 이름도 글쎄요 이거는 모르겠네요. 이 인수를 하신 분이 이름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름을 바꾸면 사명을 바꾸는 과정을 거치면 뭐 이름이 바뀔 수 있겠지만 제가 거기까지 이스타를 왜 이스타 뭐야 스타야 동방의 별입니다. 동방의 별 우리 이스타 반짝반짝 빛나도 돼 진짜 시원찮을 마당에 말이죠. 됐습니다. 물론 지금 입찰 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명백하게 확인이 된 것만 이제 보통 기사로 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어디서 들은 게 확인이 안 되면 그냥 이런 데서만 제가 아는 한이라는 조건을 달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누누이 말씀 저는 이스탄공 인수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변비행은 아니 제가 나름 항공업계 출입을 이제 4년째인데 물론 제가 뭐 저는 항공 전문 기자가 아닙니다. 항공 출입 기자입니다. 누누이 말씀 출입 기자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탄공 직원분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 그동안 오순이냐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솔직히 내가 다니던 직장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외부 요인에 의해서 문을 닫는다. 이거 정말 충격적일 겁니다. 그리고 기약 없이 그동안 인수가 되니 마니 솔직히 많은 부침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정말 많이 기다리셨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빨리 계신 분들은 복직을 하셨으면 좋겠고 현장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고 재고용이 다시 많이 원활하게 돼서 이스탄공 직원 1,000명 넘었을 때그 당시로 다시 올라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스탄공 이제부터는 인수가 된 이후부터는 갚아야 될돈 거의 없습니다. 다른 항공사보다 부채가 더 적습니다. 오히려 장점일 수가 있어요. 규모를 많이 줄였어요. 안타깝지만 구조조정 통해서 솔직히 우리 눈물 피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이제 진짜 갈 시간만 남았어요. 제발 제가 출입하는 동안 이스탄공이 더 많이 비상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원래 기자가 이렇게 막 사심 드러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변비행 방송이니까 응원할 때는 제가 확실하게 응원을 한다. 그래서 AOC 준비도 빨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부디 이제 직원들끼리 가끔 이제 단톡방 보면 좀 싸우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발 또 다른 부침과 난간이 없이 좀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흔들어야지.